기다. 내 많은 거. 요거 작은 거. 나 물로 좀 헹구고. 와. 아. 와, 국물 시원하다. 그래? 와. 보자. 와, 국물 죽인다, 국물. 세상에. 양맛이다, 양맛. 이거 국물 많이 드세요. 국물 나한테 다 왔네. 와. 밥 조금 줄까? 조금 먹어야 되겠다, 요거. 요 밥 말아보면 내 밥 못 먹는데. 그래, 요거는 그러는데. 와, 대박이다. 아, 여보. 어? 이거 밥 좀 말아주고. 어. 우리 김, 이따 먹어. 우리 김치 있지? 어. 김치 그거 좀 내봐라. 김치 그거? 어. 그. 갓김치? 아니, 그 겉절이. 갓김치 올리겠구만. 겉절이 그 짜온 거. 어. 그 짠 갓, 겉절이 그거 한번 내봐라. 쭈쭈쭈 그 친구가 준 거, 친구 엄마가 준 거. 근데 짠, 짠 겉절이 줘봐라. 식초, 나 식초 안 좋아해. 그대로 먹을래. 아, 좋다. 니 이호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생새우 넣었다는데, 국물 비결이? 어? 아. 아니 이호다 무슨 짓을 했어? 와, 여러분 진짜 전라도 맛이다 진짜. 아 좋다. 진짜 식당해야 돼 수출주님은. 와. 어지간한 아줌매들 음식 뭐 저리 가다네. 맞아. 그때 서울 그 언니보다 언니 비슷하지. 비교하지 마라. 별이야 어서와. 비밀의 정원 어서와. 달나라 어서와. 클레라 어서와. 근데 왜 살이 안 줘? 남편분. 식초 줘봐. 식초 왜? 한 방울만 넣어도. 박미선님 말이 심하십니다. 뭐랬는데? 여자가 뚱뚱하다. 맞는 말인데? 틀린 거 없잖아. 어. 식초? 손 하늘이 오버하지 마라. 어. 와, 딱 겉절이 봐라. 기가 막히게 생겼네. 거라. 식초 얼마나? 한 방울. 야야야. 뭐 할 수 있어 나. 야, 한 방울. 야, 이 한 방울이. 내 옆에 넣으면 되잖아. 아, 겁난다. 한 방울 맞지? 한 숟가락 넣고 냈다 이거. 복숭아 꽃탱이 어서와. 인형네 집 어서와. 쪼쪼이 어서와. 그래. 용용 어서와. 어? 김치찌개 먹을 거야. 식초 넣으니까 감칠맛이 나네.
그 첫날에 그 겉절이보다 너무 낫다. 짠맛이 좀 덜하면서 숙성이 됐네. 며칠 더 익으면 맛있겠다. 굴국. 굴국밥. 여보, 밥 넣을래? 체인점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유, 나 김치 먹으라고. 그래, 조금만 넣어라. 그래. 어우, 좋다. 아우, 기가 막히네. 와. 보통 잡으려면 입맛이 없거든. 아, 막 입맛이 땡긴다, 야. 깔끔해요. 아, 고추나. 고추이 내 친구고. 이리 와. 내 친구 고추니 정말 좋아. 고추니 정말 좋아. 내 친구 고추니 어서 오이라. 내 친구 고추니 짱! 고추는 저녁 챙겨 먹어라. 그래. 어, 푹 자고 기분 좋네. 우리 고추니 리액션 해줘야 돼. 밥 다 먹고 갈게. 먹다가 이 지랄아, 갑자기 올라. 아. 희나. 이리 와. 자리해라. 자리해라. 손. 가. 저리 가. 지하철 아니네. 너 더 먹을래, 밥? 창피해? 아니, 창피하면 내가 창피하지. 니가 뭐 창피하면. 니 알마 보다 끄면 된다, 이가. 웃긴 자식이네. 왜 난 리액션 안 해줘. 그래! 어, 또리도 리액션 해줄게. 그래. 그래! 밥 먹고 해줄게. 아, 내 성질 안 좋다. 어? 소리야, 이제 밥 먹어 해주면 안 되겠나? 방금 물이 안 먹어 큰나. 방금 물이 해가지고 올라간다. 어, 아. 또 한다니까? 어, 좀 이따 해줄게. 그래. 엉덩이 노래로지. 아, 알았다, 알았다. 밥 먹어 해줄게. 속이 좀 안 좋네. 탄산 안 해. 물 먹을래. 강아지 귀여워? 저리 해라. 빨리. 다 묻나? 자리 해라. 저리가. 초코우유 세라비 어서와. 어, 김천둥이 어서와. 그래.
추추야, 저거 이 친구 엄마가 준 거 처음엔 짭더만 지금은 맛있네. 며칠 지나면 더 맛있겠다. 첫날에 짠맛이 싹 없어졌다. 희한하네. 아삭아삭하게 좋다. 아. 내가 원래 자고 일하면요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야. 맛있네. 아, 짜야 김치가 맛있어? 아, 이거 굴국밥하고 존나 잘 어울리네. 아하. 굴 봐라. 굴 억수로 크다. 와. 나오세요, 어머니. 나와. 돼지고기는 김치찌개. 상을 이쪽으로 좀 뺄까? 하나, 둘. 더? 아니야. 편해졌지? 편해졌지? 어. 마누라 김치찌개. 더 끓여야 돼. 배고파서 빨리 뺐어. 여보는 더 끓인 거 좋아하잖아. 마늘이 하지. 또 그런다. 어? 가져갔다. 아, 물만하다. 나와! 초콜릿은 이따 먹어. 그래. 아니, 이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윤정님 어서오세요. 강소정님도 어서오세요. 굴국은 우리 추추추가 좋은 거야. 맛있네. 이거 와, 턱주관이 되고 있노. 행복들이 어서와. 다음이 채팅이 없어진다고? 왜 그러지? 찾아 안 했는데? 자체 채금인가? 아, 자동 채금. 이거 고기 넣은 거. 이건 추추니, 이거는 제가 한 거야. 돌고래 핑크 어서와. 김치찌개. 이거는 이거 추추추 친구 엄마가 한 갓김치. 이거는 여보가 한 거. 여보가 한 거 물만하다.
불고기는 맛있고. 아유, 김치 맛있네. 닭볶음탕, 닭볶음탕도 고기 거 맛있지. 황금별이요, 좋아. 식사 많이 하세요. 그래. 눈에 눈곱 끼는 거 봐. 아, 그거도. 뭐? 눈곱이. 물수건. 여기다. 물도 있네? 이리와! 이리와, 빈이 이리와. 앉아. 이리와. 괜찮아요. 혼날라고 또 입주둥아리를 그냥. 짭짤하게 맛있네. 애기 나서 조리와 이렇게 미역구멍 먹는데 김치찌개 흰밥. 김하느님 어서오세요. 애 나셨구나. 예. 그지? 김치찌개 흰밥이요. 김치 먹고 싶지. 축하해요. 아니, 조명 그대로인데. 따가운 거 드세요. 김치 맛있다. 최인지 어서 와. 조이 밥 먹었어? 못 먹었어? 너무 푹 안 끓였다. 아, 친구 엄마 한 거. 아, 맛있네. 아삭아삭하게. 익으니까 맛있다. 며칠 더 지나면 완전 존맛 땡기겠다. 시엄마 정말인데 짜다. 쭈쭈쭈 몸이 안 좋대? 몰라, 못 봐. 아, 배 아프다 그랬다. 조용히 해라. 줘버려.
배 아프면 똥 싸라. 아니 복통이 어제부터 막 심했대. 아이 똥 싸라 걔한테. 그래, 물 좀 먹어. 나도 배 아프면 똥 싸면 걔한테라. 와, 첫날에는 짭더만은 이틀 지났나 3일 지났나. 아 라면 나 좀 짱입니다. 아 맛있네 김치. 아 이거는 시엄마 김치. 어 황이어 좋아. 또이또이어 좋아. 아 진짜 11번가 수락가. 존나 잘 어울린다. 와. 팬이 좋다고 먹는 게 아니고. 난 맛없으면 안 먹는다. 술술 들어갔네, 우야노. 그게 아니고 여보가 한 거는 하지만 적응이 돼 있어. 자다인나도 잘 먹구만. 어? 자다인나도 잘 먹네. 근데 자다일라도 잘 들어가는 거야 이거 굴국은. 거짓말하지 마. 맞아. 이게 맛없다 그래 그냥. 맛있어 여보구이. 11번가 국장님 치면 처음에 있어요. 많은 리뷰 첫 번째. 4시간 걸리네? 어, 4시간 걸리네, 4시간. 요즘 이렇게 내비가 잘 돼있어. 그래가지고, 요 휴대폰 내비를 쓰면 왜 좋냐면은, 요즘 차는 요즘 차는 미러링이 되잖아. 휴대폰 안에 있는 게 그 자동차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뭐 내가 말 안 해도 알죠? 미러링이 된다고. 그러면 휴대폰 요거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면 돼. 그냥 먹어. 휴대폰 쓰듯이. 그래서 좋아. 갑자기 추추추가 튀어나오네.
여보, 추추추가 순대일 한다. 순대 좋아하나 보다. 와서 먹어라. 조보아, 엄마. 조보아, 오랜만이다. 이쁜 사랑이 여도아. 리베어도 어서 온나. 야, 이 뭐. 아, 노른자 자. 노른자 먹어. 애기 김밥 알지? 맛있네. 뭐야, 숟가락 한 개 줬어? 배 아파서 약 먹고 화장실 관장 뭐 먹는데 이씨 관장은 이씨 태권도 관장이야? 한 입 먹는데 이씨. 땡겨와, 가운데 앉아. 응. 저 국물 뭐야? 어젠 국물. 국물 좀 줄까? 기가 막히네. 판도가 어서 와. 방나방이 어서 와. 늘 맑음이도 어서 오고. 아, 해탈이. 그래. 내 어릴 때 기공장 것도 어떻게 알았지? 사진 봤나? 아따 쫄면 맛있겠네. 홍염까지 들어갔네. 맛있네. 사진 봤구나. 초코 우유 어서 와. 튀김 맛있다. 아, 쫄면이 약간 맵긴 한데, 아우, 땡기는 맛이다. 뭐, 순대, 양파. 야, 오늘은 뭐 먹으면 안 되지. 물만 조금 묻고 확 굶어. 저녁에 새벽에 뭐 먹을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그냥 목만 축인다 생각하고 따뜻한 물 이런 것만 먹고 새벽에 확 굶고 내일 아침에 먹어. 그럼 괜찮다. 떡볶이 집 맛있어요. 야, 이 오징어 튀김이 물음표다? 아! 와, 맛있네. 바삭바삭하이. 야, 맛있다.
판도라 라면 하나 먹어. 쫄면서 이렇게 면발이 쫄깃한 맛이야. 쫄면 맵다. 와. 여보. 응? 내일 추추추 저 매실 좀 줘봐. 응. 집에 매실 있다 갖고 가라. 아. 매실도 없어. 내일 줄게요. 내일 어머. 줄게. 우리 집 매실 많은데. 우리 엄마도 많다. 꿀로 만든 거. 그 속 안 좋을 때 한 잔씩 먹으면. 우리 엄마 그 효과 좋아요. 어머니 거. 기가 막힌다. 어머니 거. 기가 막혀. 쫄면은 면이 맛있어야 돼. 아, 이 집 다 맛있다. 간장이 없노? 여기 여보. 빨리 안 꺼내고. 근데 이 집 떡볶이 소스가 더 나은데? 어허이. 그래도 튀김은 간장이지. 까? 나와라. 김밥 앞에. 그냥 나와라. 그냥 나와. 응. 튀김은 간장이지. 그거 많이 갔다. 몸에 뱀에 순천 사나. 추추 동생이 순천 산다. 아. 장면이 쓰라져. 이정화 어서와. 앙탈쟁이 어서와. 쫄면에다가 납작만두 딱 넣어가 딱 같이 싸먹으면 맛있지. 두 분 러브 스토리가 되게 되세요. 396번째인데 얘기해드려야 되나? 아. 지루님 간 안 좋을 때 맵고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굶을까? 응? 인생사 개공지마. 그냥 묵고 죽자. 시집을 할 때 그냥 인생 뭐 있나? 오래 살기라고 운동하고 거지랄 하다가 훅 가는 아들도 많더라. 별대로 그냥 응? 살아서. 아, 맛있냐? 진짜 맛있네. 와, 이제 대박인데? 오. 어우, 튀김 맛있다. 야, 떡볶이 맛 어때? 이뻐. 떡볶이 맛 어때? 떡볶이 짱이지. 오뎅도 많아. 귀엽네. 임경수이 어서와. 손민이 어서와. 김자연이 어서와. 자연이 이름 좋다. 김자연. 나빈 어서와. 러브스토리 너무 궁금해요. 밖에 나가봐라. 쫙 깔리다. 흑광 궁광. 너라 골목골목 숨어있다. 나가봐라. 피할 수가 없어. 나는 보스급을 만났지. 자꾸 물어보냐? 뻔한 러브스토리. 꼬치 먹어.
고추야? 어. 어우, 고추 맛있다. 탄산 넣을까? 응. 아우, 요거는 탄산 1인 1병씩 해야지. 아우, 시원하다. 아우. 쫄면이 땡긴다, 매운데. 누가 고백했어요? 보건이 지루 먹게 잡았어요. 뭐 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막 얹힌다. 물 때 그냥 막 좋게 묵읍시다. 그래. 아, 불편하네. 아. 미현소 소미현 맞나? 여섯대기여 소아 아. 아. 아, 탄산 죽인다. 아, 딱 고추 맛있네. 떡볶이 하나 가와. 떡볶이 괜찮네. 밖에서부터 나 분식 얘기했어. 근데 시장이 멀어갖고 못 갔어. 와, 추추추 먹고 싶나? 내가 사다 줄까? 먹고 싶을 때 얘기해라. 이 집 괜찮네. 일주일째 월요일서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남편이 참나. 남편이 간이 크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복 받소.